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지만 TV의 지만입니다. 오늘 점심은 거제도 여기 시락국이라고 시래기국을 그렇게 잘한다는 집에 왔는데요. 여기는 새벽 4시부터 딱 오후 2시면 끝납니다. 야, 시래기국이 그렇게 맛있대요. 근데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, 또 얼마나 맛있는지. 그래서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사람이 많을까? 와, 완전히 시골 분위기인데? 이야, 안에 들어오시면요, 딱 테이블 4개요. 딱 시락국 딱 하나네요. 계란 후라이하고. 이야, 반찬은 어묵조림, 김치, 깻잎. 이야, 하이라이트. 계란 후라이. 거제도 멸치. 와, 여기 거제도 멸치까지. 이야, 간단하죠. 아, 땡초. 야, 지금 12시 반인데요. 거의 다 나갔대. 와, 국물 맛이 칼칼하면서 구수하면서. 야, 이거 진짜 회장에는 이거 진짜 또 끝장나는데 이거. 아, 여러분, 여기는 이게 4,000원이니까 이거에다가 이게 500원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. 딱 5,000원이거든요. 아, 이거 해장에는 끝장인데, 이거. 딱인데. 아, 산초 맛있어요. 야, 요 거제도 멸치 있죠? 야, 여기 진짜 꼬소하면서, 오, 진짜 맛있습니다. 야, 요거만 해도 밥반찬 됩니다. 밥 하나 더 가져와요. 반찬이 어묵조림, 김치, 깻잎. 별로 없었는데도, 아, 진짜 맛있네요. 이거 진짜 집안에 그냥 반찬이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고요. 밥 하나로는 진짜 모자랍니다. 밥 두 그릇은 기본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, 요게 진짜 요 멸치 있죠? 오, 멸치가, 와, 진짜 요거 맛있네요. 요거 진짜 맛있습니다. 와. 시락국에다가요, 계란 후라이하고 고추장하고 싹싹 비벼가지고 마지막에 먹었는데, 오, 이거 마지막에 이 먹는 맛도, 야, 고소하면서 진짜 맛있습니다. 아, 요 맛이죠.
아, 밥 두 그릇 후딱입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거제도 고현의 시락국집이에요. 시락국집. 언니 더 시래기국만 팔아요. 시래기. 감사합니다.